고향 출신 국민의힘 경기노동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회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님이 경기 북부 도민들에게 공약한 균형발전 정책을 소질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먼저 지난 5일 김동연 도지사님은 김포시의 서울편입니까 경기북도 경인 추진에 대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도 특별자치도에서의 주와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편의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본의회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양립이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민선 7기 경기북도 안대하며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경기북도에 만들어진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김동연 지사의 역전 사업인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해 비전과 정책을 만들고 90회가 넘는 공청회, 경기도의 결의안 통과, 국회 토론회까지 공을 들여왔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이전은 도지사 취임 이후 단 한 개만 실행되었습니다. 오히려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하면서 10개 대상 기관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양시에는 당초 2025년까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이전 예정이었으나 현재 2018년으로 미뤄졌고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기본계획에도 10개 기관 이전 내용이 전무합니다. 작년 11월 경기도는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2754억 원의 예산 투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본 예산의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한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방향성이 다른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결국 시간만 흘러갈 뿐 경기북도의 발전된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작동의 상황을 살펴보면 경기북도의 유일한 통해시 고양시조차도 경기도의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경기북도의 대표적 배드타운으로 완공된 산업클러스터나 산업특화단지가 없습니다. 고양시는 전력을 다해 국가 첨단 전력 산업으로 바이오특화단지를 지정받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1월 버젓이 수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교 바이오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양시는 유일한 산업단지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58개 기업 51만 평에 대한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 테크노밸리와는 대조적으로 경기도의 불공정 계약에 따라 고양시의 지원금 추가보다 COD 무상 제공, 특별회계 조례 제정 등으로 인해 일산 테크노밸리에 오히려 고양시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중단된 민간 합동 건설 투자 사업인 K컬처 밸리는 자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토부 조정위에서는 산업재개를 위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칼자루를 쥔 경기도가 4월까지 결단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진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21년 9월 조정질문한 일산대교 무효화 사업 도지사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예산 확보 방안이나 구체적 계획조차 없습니다. 김포시와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를 떠나 메가시티 서울을 부르짖는 돌멘소리의 이유는 경기도 홀대에서 벗어나 자족도시가 되기 위함입니다. 도지사 임기 절반이 다가오지만 가시적으로 성과 없이 나날이 남부와의 발전 격차는 확대되고 수차례 약속한 경기북도의 균형발전은 알맹이 없는 쭉쟁이가 되었습니다. 경기북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성과를 보여주십시오.